오늘은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윌리엄 모리스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 같은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윌리엄 모리스 앳홈 프레그런스 라이브러리 핸드크림 세트입니다. 예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. 저도 미대를 다니면서 미술사 시간에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또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윌리엄 모리스는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인데요. 그는 디자이너이자 건축가, 시인,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영국 전통의 직물 예술과 생산 방식을 부활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. 또 예술은 모든 사람이 즐기는 생활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현실화시킨 디자인 제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네요. 브랜드 윌리엄 모리스 앳홈은 플라워 패턴 기반의 영국 아트,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요. 이 라이브러리 세트에서는 윌리엄 모리스의 현실화된 예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에서도 예술적인 플라워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. 또 형태도 빈티지 도서 컨셉으로 만들어진 고급 북케이스여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핸드크림은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제품이죠.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로 주고받았던 핸드크림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제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라이브러리 세트를 고를 텐데요. 북케이스 형태의 케이스를 펼치면 펼치는 순간 예술적 영감이 향기와 함께 되살아나는 듯한 경험을 주기 위해 간직하고 싶은 향기 라이브러리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컨셉부터 디자인까지 정말 예쁘죠. 이 안에는 슬림한 포켓 사이즈의 핸드크림 6종이 들어있는데요. 총 3가지의 향이 6가지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자연을 연상시키는 내추럴 에센셜 오일 블렌딩으로 편안함을 주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세트인데요. 어떤 향이 담겨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비가 그친 후 고요해진 숲속에서 느껴지는 감미롭고 매혹적인 스파이시 우디 향, 스파클링 베르가못과 만다린 오렌지의 상쾌한 향취의 스트러스 우디 향, 패출리와 카다멈이 어우러져 수목원에 온 듯 마음의 안정을 돕는 깊고 진한 우디 향, 이렇게 세 가지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윌리엄 모리스 앳홈의 라이브러리 세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자연 유래 성분으로 보습과 영양, 진정에 도움을 주고 발라보면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피부에 닿자마자 밀착 흡수되는데요. 성분부터 디자인까지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